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생현 가곡교실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가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 작곡, 그리운 얼굴들 하는 가곡입니다. 이 가곡은 아주 서정적이고 또 다정한 느낌의 그러한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네, 이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언덕 위에 올라가 푸른 하늘 바라다 보면 아련한 그때 그 일이 가슴 속에 사무치네요. 그리운 그 얼굴들, 소꿉놀이 친구들, 지금 다 잊었지만 마음속 깊이 떠올라 오늘같이 맑고 푸른 날에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 그 시절 돌아보면 우리들의 안타까움도 푸른 하늘 저 멀리 구름 따라 사라지네요. 천진한 그 얼굴들 아름다운 옛 추억, 꽃무늬 아롱지며 내 마음속을 적시어. 오늘같이 맑고 푸른 날에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 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네,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잔잔하게 옛 친구들을 많이 추억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19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련한 그때 그 일이 가슴 속에 사무치네요. 참 사무칩니다. 이 사무치다라는 뜻은 가슴 속 깊이 스며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도 옛 추억이 잊어지지 않고 가슴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도시 생활로 잊고 지낸 고향과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단순한 주제인 그리움의 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푸르른 날에 나오는 눈이 시리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는 구절처럼 하늘이 맑고 푸른 날이면 잊은 듯 하지만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리운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9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돌아보면 우리들의 안타까움도 푸른 하늘 저 멀리 구름 따라 사라지네요. 네,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누구든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면은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할 안타까움도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고향의 추억, 친구들과의 추억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고향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참 그리운 얼굴들, 이런 모든 사연들이 떠오르곤 하죠. 네, 맑고 푸르른 날에 하늘을 보시면서 그리운 얼굴들, 친구들, 네,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수진 씨, 이수인 작곡, 그리운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련한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